그런데 드루킹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이틀 전에 이 핵심 증거들을 USB에 숨겼습니다. 그래서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또 드루킹은 체포가 되고 나서도 넉 달 동안이나 이걸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와서 특검에 제출했습니다. 경찰은 과연 뭘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. 드루킹 김동원 씨가 USB 메모리 스틱의 핵심 증거들을 담아 경공모 핵심 회원에게 맡긴 건 지난 3월 19일. 드루킹 일당의 은신처였던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이틀 전입니다. 드루킹 김 씨가 마치 경찰의 강제 수사를 예상하듯 증거를 빼돌린 겁니다. 증거를 없애지 않고 USB에 담아둔 데는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실제로 드루킹 김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함께 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 20일 언론에 털어놓겠다고 김 지사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었습니다. 경찰은 드루킹 체포 이후 느릅나무 출판사를 한 차례도 압수수색했고 성원, 촛보 등 경공모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지만 문제의 USB 메모리 스틱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.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집니다. 부실한 경찰 수사 이 내용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또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특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TV조선 박경주입니다.